안녕하세요. 아레테 골프의 김창민 프로입니다. 오늘 배우실 구질은 푸시 훅입니다. 푸시 훅이란 오른쪽으로 출발했다가 왼쪽으로 심하게 꺾이는 볼입니다. 푸시 훅 구질은 푸시라면은 인에서 아웃으로 지나가게 임팩트 존이 형성되어야 되고요. 인에서 아웃 코스로 밀어치기 때문에 푸시가 납니다. 하지만 임팩트 존 이후에 손을 클럽 헤드가 감아버리면은 볼은 스타트는 우측으로 출발하지만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왼쪽으로 휘어지겠죠. 푸시 훅 구질을 만들려면은 백스윙이 정상적인 백스윙보다 약간 플랫하게 해야 인코스로 잘 들어오겠죠. 다운스윙이. 이때 중요한 거는 맞는 순간에는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어야 볼이 오른쪽으로 출발합니다. 이랬을 때 푸시가 나면서 임팩트 존 이후에 손목을 감아준다라면은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푸시 훅 구질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푸시 훅 구질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푸시 훅 구질은 말 그대로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심하게 꺾이는 구질입니다. 도그레 콜이 왼쪽으로 꺾인 도그레 콜인데 앞에 나무가 있다. 그러면은 나무를 피해서 왼쪽으로 휘어쳐야 되는데 이때 푸시 훅 구질이 사용됩니다. 오드박스.